누나, 일단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어. 뭐부터 듣고 싶네? 아, 새끼래, 잔대가리 굴리지 말고 빨리빨리 말하라. 일단 긍정적인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표제어는 지금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446쪽에 있는 derive란 단어에서요. 자, 이제 좀 부정적인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파생어에 지금 심각한 오타가 있는데요. 이게 너무나도 우리 시험에 중요한 단어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따라오시려면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사는 동사 앞에 주어 있고 목적어 없는 거, 타동사는 동사 뒤에 목적어까지 있는 거, 문법 시간에 다 배웠을 텐데요. 자, 너무 딱딱하게 문법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중요한 해석이라는 것을 놓칠 수 있게 됩니다. 해석이 결국 더 중요한 것인데요. 자, 동사 앞에 주어만 있는 이 자동사는 주어 중심으로 번역이 되는 것이고요. 타동사는 번역 자체가 목적어 중심으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예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주어 나오고 fly가 나오면 주어가 날다란 뜻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어 중심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죠. 날다. 근데 목적어까지 있어 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주어 중심으로 번역이 안 되고 목적어 중심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다라고 번역할 수가 없고요. 목적어를 날게끔 하다. 그러니까 연을 날리다, 비행기를 조종하다 정도로 번역이 되는 타동사 fly가 되는 겁니다. 요것만 알면은 오늘 내용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는 바로 derive라는 단어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근이 바로 이거, river. 강에서 지금 rive가 나온 것이고, D라는 건 아래쪽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강물을 타고 흘러내려오듯이 어딘가에서부터 흘러내려오다, 흘러내려오다라는 게 derive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 그럼 아까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서 문장들을 번역해 보도록 하죠. 주어는 그, derived가 동사, 목적어가 profits, 그리고 from the business가 따라 붙었습니다.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 중심으로 동사를 번역하셔야 됩니다. 이윤이 지금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가 이윤을 얻은 것이죠. From the business, 그 일로부터. 하나 더 해보죠. 주어는 우리, 동사는 derive, 그 다음 목적어가 지식, from reading. 그러니까 지금 목적어 있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것이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우린 독서에서 지식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독서에서부터 지식이 흘러내려온 겁니다. 우리 쪽으로.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번역해 보죠. 주어는 그 단어, 그리고 동사는 derives from Greek. 그럼 여기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주어인 the word 중심으로 지금 동작을 번역하셔야 됩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어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왔어. 유래되고 파생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걸 뼈대를 잡아보면은 지금 방금 문장은 A derive from B가 되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미지화 시켜보면은 요렇게 흘러내려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있었던 것이 B, 나중에 흘러나온 것이 A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중에 생겨난 A를 꾸며주기 위한 형용사가 생겨났는데요. 그게 바로 derivative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derivative는 원래 있던 것에서부터 유래된, 파생된, 본뜬이란 뜻이고요. 저는 이제 논리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직접적인 번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전혀 새롭지 않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MVP의 446쪽, 어디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파생어 쪽에 있는 derivative의 뜻이 잘못됐죠? 독창적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반대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해 하실까봐 사전을 좀 찾아 보여드리죠.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새롭지 않은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역과 지금 거의 일치합니다. 그죠? 제가 좀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자, 그리고 동아 출판에서는 지금 CF, 오리지널이 독창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CF라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게 아니고 참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의 반대말로 쓰는 단어가 derivative니까 참조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오리지널이란 뜻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YBM 쪽에서는요. 역시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독창적이지 않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방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궁금한 점이 생겼다. 새롭지 않은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독창적인이란 뜻이 같이 있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죠. 완전 반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 전혀 반대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렇게,
책을 쓰다 보면 오타가 날 수도 있죠. 예. 저희 회사 책이다 보니까 예, 저는 뭐 함부로 지금 얘기하기가 조금 힘든 네, 그런 상황인데요. 뭐 이렇게 실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누나가 얘기하라. 아니 이게 무슨 오타입니까? 이런 건 오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쓸 때 오타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쓸 때 독찬적이지 않은 이렇게 썼다. 그럼 나중에 오타 잡는 사람이 아 이거 잘못 쓴 거네 독창적이지 않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독창적인이라고 써버리면 오타가 없기 때문에 이거 백날 봐도 수정 못합니다. 아무도 못 잡아요. 처음 쓴 사람이 잘못 써버리면은 나중에 그 다음 사람들이 이거 오타로 못 잡는다고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네, 예. 아무튼 오늘은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기출 문제인데요. 이거 뭐가 답이 되면 되겠습니까? 방금 배웠던 derivative라는 게 지금 동의어 찾기 문제로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지금 보시면은 A번이 답이 되어야 돼요. A번이 그죠? unoriginal 이게 오리지널의 반대말이니까 독창성이 전혀 없다는 A번이 답이 되어야 되고 지금 함정 깔린 거 보세요. 전 반대말로 깔렸죠. 오답들이 ingenious 독창적인 거고 authentic 진품이다. 그리고 novel 새로운 참신한 이런 게 전부 다 derivative의 반대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독창적인이라고 학생들이 외우면 이게 되겠습니까? 아까 뭐 질문한 학생은 정말로 그 알아내서 다행이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꼭 좀 수정해 놓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MVP의 오타를 좀 고쳐봤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이 긍정적인 면은 제가 그래도 MVP를 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내용들을 앞으로 좀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을 때마다 바로바로 이 시리즈를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 이런 미친. 또 긍정적이다 이 새끼야. 아주 그냥 멀리 있다고 하고. 아니 왜 이래. 아니 맨날 왜 이래. 내가 괜찮아.